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2셀을 먼저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기출문제 폴더에 가시면 보험료 청구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안쪽에 보험금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피보험자 선택하고 더블 클릭, 보험명 선택하고 더블 클릭, 병원 구분, 병원비, 그 다음에 입원일을 선택합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클릭합니다. 다음 데이터 필터에서 조건을 지정하시는데요. 병원 구분을 선택하시고 의원이 아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지 않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원 선택합니다. 첫 번째 조건 지정하셨고요. 두 번째 입원일을 선택합니다. 입원일이 3일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3일 이상이란 조건을 입력하셨으면 다음 버튼 누르셔서요. 정렬 순서는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피보험자를 선택하셔가지고요.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비를 선택하는데 다음 기준에서 병원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시고요. 저희는 표 형태로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에다가요. 고급 필터 문제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이 위치가요. A24부터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LARGE, 이열 함수 모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커서를 A24에다 갖다 놓으시고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니까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임의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25셀에다가 조건을 입력하죠. equal 입력하신 다음 계약일의 연도가 2012호이고 뭐뭐이고네요. AND가 필요할 것 같고요. AND 첫 번째 가로 열고 계약일의 연도가 필요합니다. YEAR 입력하시고요. 연도가 있는 계약일에서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E3셀을 선택하되 F4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면 행만 고정 다시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닫으시면 이열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01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쉼표 엔드 누르시고요. 쉼표 누르신 다음에 병원비가 G3에 있습니다. F4 누르셔서 달러지 3으로 바꾸시고요. 병원비 상위 1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입력될 값보다 클 거고요. 크다란 부등호 넣으시고요. 라지 함수 입력합니다. 어레이 병원비에 대한 영역이 들어가는데 G3부터 G22까지 이 영역은 각각 비교할 때마다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10번째라고요. 1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 다음 AND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할 필드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으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거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I2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해 놨던 A24부터 A25까지 그다음 다 복사 위치를 지정하는데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하셔야만 복사 위치 지정할 수 있죠. 복사 위치는 A27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돼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 작업의 세 번째 조건부 서식입니다. A3부터 I22까지 한꺼번에 범위 정하시고요. 이쪽에 있는 필드명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작성하는데 관계가 본인이 아니고 equal 뭐뭐이고 e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죠?
and 가로 여시고요. 관계의 첫 번째 데이터 C3을 선택하는데 달러 C, 달러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를 한번 누르면 행만 고정, 열만 고정. 그래서 C열에 있지만 3, 4, 5, 6, 7의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본인이 아니다. 같지 않다. 큰 따옴표 묶어서 본인이란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쉼표. 그리고 본인이 아니고 병원비가 첫 번째 데이터가 G3에 있고요. F4 눌러서 달러 G3으로 바꾸신 값이 평균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Average. AVERAGE 가로 여시고 병원비 위치 G3부터 G22 선택하신 다음에 Average 가로 닫습니다.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긁은 기울임골, 그 다음에 긁골 색깔은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중간중간 샵샵 나와 있으면 열 너비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더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외부 데이터,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입니다. P 보험자를 이용해서요. P3부터 B22 영역에다가 계약자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보험자 가운데 글자를 별표로 처리하고요. 이도원일 때는 이별 원자가 되겠죠. 뒤에다가 가족을 또 표시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원 그다음에 한 칸 띄우고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죠. 직접 하나하나 타이핑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함수를 사용하셔서 작성하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글자를 결합하는 함수입니다. equal con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catenat 선택하시고 첫 번째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왼쪽에 피보험자 있는 데이터에 두 번째 한 글자를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substitute 함수 보이시죠? 그래서 A3에 있는 데이터를 중간에 mid A3에서 두 번째 한 글자를 쉼표 어떤 글자로 우리는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요. 별표 넣으시고 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또 연결해서 우리 위에다 쓸까요? 가족이라는 글자를 붙일 겁니다. 한 칸 띄어서 가족이라는 글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바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아까 제가 직접 입력한 것처럼요. 피보험자의 두 번째 한 글자를 별표로 바꿔서요. 우리 피보험자에 가서 두 번째 한 글자를 찾아가지고 별표로 바꾸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 별표 원까지가 되잖아요. 뒤에다가 가족을 붙이겠습니다라고 입력해 놨으니까 우리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보험명, 그 다음에 병원 구분, 병원비 입원일을 이용해서요. 표 2에다가 표 2가 어딨나 갔더니 표 2에 공제액을 참조해서 아래쪽에 J3부터 J22 영역에다가 봉금 지급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 표를 참조하실 거고요.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이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함수를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가로 열고 2번 일이 어디 있을까요? H3에 있습니다. H3 빼기 3일을 하래요. 2번 일 빼기 3일. 그다음 보통 보험금을 지불할 때 3일 이후에 대해서만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3일을 빼는 식인 것 같습니다. 곱하기 입원비 특약 바로 I3에 있습니다. 도하기 그 다음에 추가 지급액입니다. 추가 지급액은 오른쪽 표를 참조하실 것 같은데요. 보험명에서, 보험명이 어디, 여기 있네요. 실비로 끝나면 병원 구분과 표의를 참조해서 금액을 추가하여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뭔가 식을 봐야겠죠? 먼저요, if, 만약에요, light, RIGHT,
다음 본명에 가서 끝에서 몇 글자? 가로 열고 실비까지 하려면 가로가 두 글자, 실비가 두 글자, 총네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 실비와 같습니까? 가로 실비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오른쪽이 좁으니까요. 위에다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조건에 실비로 끝나면 오른쪽 표에 병원 구분과, 그러니까 병원 구분과 표의 공제표를 참조해서 금액을 추출하여, 그 다음 병원비에서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은 G3에 있는 병원비에서 뺀다. 추출한 값을 빼야 되겠죠? V루커. 어떤 값을 뺄 거냐면 F3에 있는 병원 구분에 해당한 값을, 지표, 오른쪽 공제표에 가서 M4부터 N7에 가서 찾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 표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보험금 지급이 계산이 됩니다. 3일을 초과한 데이터에 대해서 보험비 특약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내가 2번을 5일 했으면 3일을 빼고 이틀에 대해서 입원비 특약에 해서 2만 원 곱하면 4만 원이 나오겠죠. 근데 또 하나 우리 뭐 실비 보험일 때는 실비보험에서 어느 병원에 갔냐, 의원에 갔냐, 뭐 종합병원에 갔냐에 따라서 또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이런 거를 if와 write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실비이다면 입원비 아니 병원비에서 이 공제액을 뺀 값을 추가적으로 지불합니다라고 더한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계산해 보셨고요. 세 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보상금을 계산해서 표시하는 거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죠. 그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이라고 되어 있나요? public function 입력하시고요. public function function 그다음 함수 이름은 fn 보상금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받는 값이요. 관계 병원비를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관계가 본인 또는 배우자이면 if 만약에요. 관계가 본인 혹은 관계가 배우자이면 then 저희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병원비의 90% 지불합니다. FM 보상금에서 병원비의 90%라면 0.9가 되겠죠. 0.9를 지불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FM 보상금에서는요. 병원비의 50%를 지급한대요. 병원비 곱하기 50%는 0.5가 되겠죠.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네,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창 한번 닫아보시고요. K3에 가셔서 우리 함수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범주 선택에서 사용자 정의, FM 보상금 선택하시고 확인. 우리는 관계가 입력된 데이터 C3, 병원비가 입력된 G3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중간에 샵샵샵 열럽이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K3부터 K22셀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 3에다가 작성하는 건가요? 표 1의 관계와 병원 구분을 이용해서 표 3에다가 보험 건수 몇 건인지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sum 함수를 이용하는 거면 개수 구하는 거고요. tax 함수를 이용하셔서 몇 건이라고 건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커서를 B2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text 함수부터 직접 입력해 볼까요? text는 sum 함수를 통해서 조금 이따 구하는 값 뒤에다가 제가 먼저 형식을 넣는다면 건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을 붙이기 위해서 0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입력하면 이제 텍스트 함수는 형식을 지정하는 거, 구한 값에다가 건자를 붙이는 포맷 텍스트 작성했고요. 이제 텍스트 다음 가로 다음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어떤 값인가? sum 함수를 통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um, sum, 가로 열고요. 관계와 그 다음에 의원부터 종합병원에 해당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있는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로 묶어서 처리하겠습니다. 관계가 있는 위쪽에 C3부터 C22 영역 절대참조 그 값이 부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A26셀인데요. A27셀, A28셀부터 A열에 있습니다. F4 한번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누르면 행, 다시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위쪽에 가서 우리 병원 구분을 선택합니다. F3부터 F22 영역의 데이터가 절대 참조 누구와 같습니까? P25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F4 눌러서 행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리고 썸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여기까지가 썸을 통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가운데 곱하기가 하는 역할은 AND 역할이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1,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1, 1 곱하기 1은 1 해서 1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썸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건자를 붙이겠습니다. 라는 형식까지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 복사, 오른쪽까지 수식 복사 하시면 행과 열에 교체한 데이터가 몇 건입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병원비의 30번째 백분위 수보다 큰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G2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배열 수식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실 거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equal 평균을 구할 거니까 average 가로 열고 또 if 함수도 있나요? if 가로 열고 병원비가 30번째 백분위 수보다 큰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비가 있는 G3부터 G22 데이터가 크다 보다 큰 값인가 크다 누구보다 퍼센틀리 PER CENTILE 가로 여시고요 퍼센틀리 G3부터 G20 이 데이터들 중에서 쉼표 30%는 0.3이 되겠죠. 0.3보다 큰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저희는 실제 병원비에 대한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는데 G3부터 G22 영역 안에서 퍼센트를 통해서 30% 이상인 데이터가 찾아지겠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G3부터 G22 영역을 주면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리지 가로,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 닫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96만 2364원이라는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는 건데요. 피벗 테이블 가져와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B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보험료 청구라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보험금 테이블을 더블클릭하셔서요. 문제 제시한 데이터, 계약 1 먼저네요. 병원비 더블클릭. 피보험자와의 관계 세 개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오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필터에서 다음 순서에서 다음 마침까지 누릅니다. 우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B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계약일을 선택하셔가지고요, 행 레이블로 배치하면 될까요? 그 다음, 피보험자의 관계를 선택하셔서요, 열 레이블에 배치할게요. 병원비를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그 다음,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4에서 계약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셔가지고, 그룹을 작성하는데 월에 대한 선택을 해지하시고요. 연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겠습니다라고 연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위쪽에 누나하고요, 언니하고요, 오빠하고요, 형을 각각 처음에는 선택,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 갑니다. 그 다음에 모하고 불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 갑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위쪽에 그림을 참조하셔서요. 그룹 하나, 그룹 2 됐나요? 나머지는 이제 배우자하고 본인만 남겠죠. 그래서 그룹을 작성하신 다음에 각각 위쪽에 그룹명을 좀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룹 1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정 안 해도 되겠네요. 문제에서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 수정이 되어 있다면 수정하시면 되는데,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따로 그룹명을 바꾸는 게 없다면 그냥 작성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피벗 스타일 보통 7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안쪽에 커서 두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갖고요. 보통의 7번입니다. 보통의 7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원비에 대해서는 회계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병원비 C5부터 K16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에서 회계를 선택하시고, 단, 기호는 없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음. 기호 없는 회계 형식. 확인 버튼 누르시면, 중간에 또 샵샵샵 나오네요. 열너비 더블 클릭하셔갖고요.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고 나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화면을 비교하셔서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통합을 하는데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통합 작성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통합이라고 입력할까요? 통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통합해서 데이터를 표시할 위치 A22부터 C26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가셔서 우리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에 오셔서 표1 데이터 A2부터 C9까지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 표2 데이터 E2부터 E9까지 선택하고 추가. 세 번째 표3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그다음에 표4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라고 체크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데이터 통합 작업을 다 했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라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사각형 두 번째네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위치가 E22부터 드래그합니다. E22부터 G24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합 실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통합 실행 입력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통합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하기 위해서 우리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석 작업의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작성된 차트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종류를 바꾸랍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갑니다. 그 다음 세로막 대형에서요. 두 번째 있는 누적 세로막 대형인가요?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신경외과를 선택해서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다시 갑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네 번째 거를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현재 신경외과는 꺾은 선형 바꿨는데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요.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 누르시면 오른쪽 눈금을 통해서 신경외과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에 차트 위가 있습니다. 차트 위에다가 진료, 과별, 분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범례가 위쪽입니다. 우리 범례에 가셔서 위쪽에 범례 표시 클릭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 연두빛, 초록빛 계열을 선택하시면 흉부외과가 선택이 될 거고요.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안쪽 끝에다가 레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 세로축.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최소 값을 10. 그 다음, 최대 값이 50, 60이네요. 최대 값을 60. 그 다음에 주단위에 갔더니, 주단위 10, 20, 30. 그러니까 10이네요. 주단위는 1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 서식입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그 다음에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 클릭한 다음에 오프셋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셋 가운데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차트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고요. 혹시나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화면과 비교해 보셔서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문제 참조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을 보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보험 입력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폼의 이름을 입력하는데 보험 입력이라는 폼입니다. .show라고 입력하면 폼을 보일 수가 있겠죠. 다음 폼에 대한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체 폼을 선택하고 보험 입력 선택하고 코드 보기 갑니다. 그다음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한 다음에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한 다음 첫 번째 CMB 보험 분류에 로 소스 연결할 데이터는 i6부터 i15까지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LST 공제액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요. 로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로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입력할 데이터는 J5부터 K9까지입니다. K9까지. 근데 현재 공제액은요. 연결할 데이터가 J 다음 JK 두 개의 열이잖아요. 그래서 LST 공제액은 연결된 컬럼 카운트가요. 열의 카운트가 두 개입니다라고 2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폼 초기화 작업에 두 가지 작업을 하셨고요. 각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도록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CMB 보험 분류를 입력했는데 I6부터 I15까지 선택이 데이터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CMB 보험 분류에 첫 번째 데이터가
암보험입니다. 암보험.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험 분류 첫 번째가 암보험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암보험이 선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K부터, 아니 J부터 K까지는 첫 번째 데이터가 선택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비주얼 매직에 돌아와서 아래쪽에다가 LST 공제액은 아까처럼 암보험처럼 딱 하나 열이 하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암보험이라고 입력하면 되는데 이거는 두 개의 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ST 공제액에서 첫 번째 해당한 값이 선택이 될수 있도록 .list 그다음에 가로 열고 행과 열은 무조건 첫 번째가 0부터 시작합니다. 좌표값이 0으로 시작합니다. 0,0이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위치입니다. 0,0이라고 입력하면 첫 번째가 선택이 될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창 한번 닫아보시고 디자인 모드 클릭하신 다음 보험 입력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업까지 하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보험 입력 폼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입력되는데요. 기준 셀 한번 확인할까요? B셀입니다. B셀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표 1이 있으니까 두 개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입력할 행만 더하기 1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폼에서, 보험 분류 선택하고요. 구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공제, 병원비, 청구 금액. 청구 금액은, 계산이 필요하겠네요. 입력일, 이렇게, 입력일. 이런 문제에서 오늘 날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준 셀 B셀로 연결된 행의 개수 2개, 그 다음에 새롭게 입력할 행 더하기 1 하시고요. B열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에 각각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베직에 가셔서 개체에서요,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입력할 행의 변수, I라는 변수를 임의로 만들었고요. 레인지, 기준 셀이 B셀이었고요. 연결된 행의 개수가 front, region, rows, count를 하면 두 개였으니까 새롭게 입력한 행 더하기 1만 하겠습니다. cells i, 2가 되겠죠. B열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i, 2. 이에다가는 CNB 보험 분류에서 선택한 값이 입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세 번째 열, C열에다가는 LST 공제액에서 선택한 값. LST 공제액에서 선택한 리스트 두 개니까요. 리스트. 그 다음, 가로 열고, 첫 번째, 선택한 값. 변수가 좀 필요하겠네요. 아이로라는 변수를 먼저 쓸게요. 그럼 첫 번째 값. 열은 첫 번째, 행은 iRow라고 했습니다. 그럼 iRow라는 변수를 먼저 위에다가 넣겠습니다. LST 공제액에 있는 값에서 우리가 선택한 값, list index 값을 넣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돌아가 볼게요. 여기 갔을 때요. 나는 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태아, 뭐 어린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다음 여기서 구분해서요, 병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종합병원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면요. 아까 보험 분류는 내가 선택한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 어린이가 나올 거고요. 구분은요, 내가 선택한 종합병원이 나와야 하는데, 이 종합병원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처럼 열이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열이 두 개입니다. 열이 두 개여서요, 내가 선택한 값은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구분을 선택하면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 내가 선택한 값이 종합병을 선택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행이라고 하는 거는 0, 1, 2, 3. 세 번째. 그 다음에 리스트 속성에서 좌표가 0이 되는 게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1이 되는 게두 번째 공제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iRow라는 변수를 사용한 거는 내가 LST 공제액에서 뭔가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한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를 iRow라고 사용했고요. 만약에
I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여기 I로 대신에 elastic 공제점 리스트 인덱스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이를 안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생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D열에다가는 뭐가 입력이 돼야 되죠? D열은 공제액, 내가 엘에스틱 공제액에 선택한 값에 두 번째 열이 좌표 값이 0부터 시작하니까 0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이 1이 되는 겁니다. 콤마 1로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4라고 수정을 해야죠. 4, 그 다음에 5, 다섯 번째는 병원비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라고 txt 병원비의 값이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뭔가 계산이 필요했었죠. 청구 금액이었습니다. 청구 금액 여섯 번째는 문제 잠깐 보면 청구 금액은 병원비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을 때 0을 표시하고, if 만약에 청구 금액은 병원비가 어디 있었어요? sales i,5에서 누굴 뺀다고요? 병원비에서 공제액을 뺀다고 되어 있습니다. 빼기 공제액은 sales i,4에 있습니다. 뺀 값이 0보다 작다면, 작다 0. 그렇다면 then 저희는 여섯 번째 열의 값을 0으로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sales i,6에 해당한 값은 뺀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sales i,5에서 i,4를 뺀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에다가는 7에다가는 오늘 날짜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date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sales i,2 내가 행의 위치 구해놨고요. 2라는 건 열의 위치, 두 번째 b열, 세 번째 c열, d열, e열, 그다음에 f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성하셨고요. 이제 추가되는 내용은 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고요. 보험 입력에 가서 나는 어린이 보험을 넣고 싶고요. 어린이 보험이고요. 종합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병원비가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어린이 입력되었고요. 그 다음 종합병원 입력되었고요. 종합병원일 경우는 공제액이 얼마냐면 15,000원이래요. 병원비가 15만 원이 나왔으니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3만 5천 원입니다. 이번 일자, 오늘 날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 빠진 부분이 있나 확인해 봤더니 병원비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입력한 값이 0이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수정해 볼까요? if 만약에요. 위에다가 if 병원비를 입력하지 않았다. txt 병원비가 공백이라면 또는 txt 병원비가 0이라면 then 메시지 상자를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박스 병원비를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되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아까 작성하셨던 내용들 물론 그냥 두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좀더 구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탭키 눌러서 줄맞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에 여기 if 구문이 없이 그냥 데이터 입력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예제에서는 if 구문을 통해서 병원비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라고 메시지 상자 띄우고 입력했다면 이제 쭉 데이터 입력하세요라는 프로시저입니다. 우리 한번 닫아볼까요? 실행해서요. 병원비 입력 안 하고
입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병원비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을 한번 입력하고 입력 버튼 누르면 병원비를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외적인 데이터들은 선택하고 그냥 금액 입력하시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